자들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진선미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사랑의 생각을 가지면 나의 뭐가 바뀐다고요? 네, 나의 생체 전자파가 바뀌어. 이 컴퓨터도 전기가 흐르면 이 컴퓨터에서 뭐가 나와요? 전자파가 나와요. 여러분의 핸드폰에서부터 전자파가 나오는 거죠. 모든 전자제품은 전기가 흐르고 그 전기가 흐르는 것 때문에 전자파가 밖으로 방출이 돼요. 어떤 거든지. 예. 우리 인간도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전기가 흐르는 정도는 약하지만 그 생체 전자파가 있어서 그것이 밖으로 방출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전자파가 이렇게 방출이 되면 우리의 뇌는 그 생체 전자파에 따라 그걸 감지를 해. 그 여기가 안테나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를 어떻게 감을 잡을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 여자는 그 감이 굉장히 정확해요. 우리 남자들은 그걸 별로 안 써먹어 가지고 별로 그게 발달을 안 했는데 여자들은 굉장히 그거를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남자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남자들이 맨날 당하지. 그렇죠. 남자들은 나쁜 짓 해놓고도 안 한 척 하고 있으면 여자는 다 알잖아. 왜?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생체 전자파가 복잡하거든. 그럼 그걸 느껴. 자, 이 엄마 쥐가 이 새끼 쥐들을 사랑해. 근데 이 엄마지는 이 새끼 쥐들을 별로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해. 이 품고, 젖을 먹일 때만 이렇게 딱 품고 있지. 나머지 시간은 이렇게 그냥 새끼들만 따로 그냥 잠들어버려. 안 품은 줄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이쪽 엄마지는 젖도 먹이고, 사랑해서 잘 품어주고, 잘 품어주면서 또 뭐를 해요? 핥아줘요. 자, 먹는 거는 꼭 같아요. 먹는 양과 이 젖의 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크면, 여러분. 결국 이 새끼쥐들의 유전자도 한 며칠 동안 알레르기가 좀 심하게. 자, 이 어미쥐의 몸으로부터 나가는 전자파에 생체 전자파에 이 쥐들이 쥐들의 유전자가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죠. 예. 그래서 이 여자들이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끄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남편하고 말 안 하는 거야. 미워서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말을 한 안 하는 거를 한 반나절이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아주 지독한 여자들은 일주일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 더 지독한, 지독한 게 아니라 독한 여자들은 세상에 한 달을 안 해. 예. 여러분, 한 달 동안 끈질기게 자기 유전자를 어떻게 끄고 있고, 온 식구들의 유전자를 끄고. 예.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뉴 스타트를 한다면, 그거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돼.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엄마지는 아주 사랑이 많은 그런 쥐예요. 그래서 이 새끼 쥐들의 유전자 자, 하여튼 그동안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끼 쥐들의 유전자 상태가 다르겠죠. 예, 네, 어떤 엄마가 젖을 먹이고 사랑하는 애에 따라서. 그래서 보니까 이 T 세포의 유전자가 여기 보면 epigenetically depriv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epigenetics는 여러분 어저께 배웠죠, 그렇죠? 후생 유전자 학적으로 deprived는 이렇게 충분히 공급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충분히 공급을 못 받으면 사랑 때문에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는데 그게 얘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유전자가 많이 꺼져 있어. 그래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요. 얘들은 이 엄마가 품고 있는 이 새끼들은 아주 유전자들이 많이 켜져 있어.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꼭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게 정말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 엄마하고 이 엄마를 바꿨어요. 새끼는 그대로 넣어놓고 어떻게 될게? 완전히 바뀌었어, 새끼들이. 네. 이런 상태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로 유전자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뜻, 그 뜻이 긍정적인 뜻이냐, 그게 진선미의 뜻이냐, 아니냐, 그 반대냐, 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임신 중일 때는 그 태아에 미치는 엄마의 생각, 엄마의 마음이 그 아기 뱃속에 있는 아기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막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뭐 하라고? 태교를 잘해라. 임신 중에는 화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임신 중에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심지어는 기분이 좋아야 된다. 그런 태교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후성 유전자 의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엄마가 어떤 것을 먹는지. 그래서 이 엄마가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하면 굉장히 이 뱃속에 있는
애기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네, 그게 확실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는 생각, 마음, 뜻에 반응한다. 그 생각은 결국은 뭐를 바꾼다? 네, 뇌파를 바꾼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뉴스타트의 근간이다. 자, 이게 이제 유전자가 있고 이 뇌에서는 뭐가 흐른다? 뇌파가 흐른다. 뇌파는 몸을 통해서 생체 전자파가 된다. 이 생체 전자파가 실제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생체 전자파, 즉 뇌파가 변화되려면 뇌 속으로 어떤 게 들어가야 돼? 이게 알파파가 되려면 진, 선, 미, 긍정, 라는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 뇌 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 뇌파가 알파파가 돼. 뭐가 들어가면 베타파가 되기 시작해요? 예? 예, 진선미의 반대. 거짓. 악. 더러움. 예. 부정적. 그래서, 이쪽은 진선미 사랑 쪽은 알파파가 돼가지고 이 유전자를 어떻게 살리고는 생하고 이쪽 부정적인 생각 거짓 악 더러움이 들어가면 베타파가 됩니다. 결국 베타파는 나를 어떻게 죽인다. 사.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타임지 그 표지에 과학자들이 발표한 것처럼 유전자는 결국 우리들의 무엇에 따라서 후천적으로도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뭐 선택의 대상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냐? 이거냐? 네. 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변화를 끼치고 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무엇의 중요성? 생각, 마음, 그렇죠. 새 중요성. 그래서 우리 자신은 우리들의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 그러나 뭐만 들어오면 어떤 뜻을 선택해서 내 마음 속에 집어넣냐, 내 속으로 들어오게 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변할 수 있다는 것. 꼭, 네. 그게, 뉴 스타트, 앞으로 다 이 원칙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 살면서 사실이라는 것이 있고 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사실, 진실, 그 뭐 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뭐 달라?
그런데 그것이 왜 다른 줄을 여러분이 알아야 진짜 건강한 생활, 건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진실과 사실은 다르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요세미테 폭포, 캘리포니아에 있는, 여러분, 이 폭포 높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장장 975m입니다. 물이 떨어지는 게 1000m, 네, 1km. 여러분, 대단하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관광버스예요. 그렇죠? 여기 관광버스. 크, 나무도 키가 크죠? 이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바닥까지 975m예요. 이 폭포의 사실은 뭐예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게 사실이야. 그렇죠? 이런 거를 어떤 사실이라고 불러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불러요.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겨. 자, 폭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이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 버리면 폭포가 폭포다워져요. 폭포 안 다워져요.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살 때, 우리 고등학교 그 술 친구가 한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자기를 라스베가스 구경을 좀 시켜달래요. 미국에서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뭐, 어딜 가려도 비행기를 타고 가고, 뭐, 이제, 그래야 되는데, 차로 가면, 뭐, 5시간, 6시간, 뭐, 7시간도 걸리고, 그때 라스베가스가 아마 한 7시간 걸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 그럼 더 좋은 데를 가야지. 그래서 일로 데려왔어. 이제 저는 이 폭포를 보고, 저는 여기에 참 자주 왔어요. 한 3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보고 나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팍 켜지고,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뭐예요? 생기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도 이곳을 뭐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 너무 아름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일로 데리고 왔어요. 7시간을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저는 7시간 운전 한 보람 있다. 야, 역시 좋구나. 그러면서 유전자가 막 켜지면서 그 놀라운 아름다움으로부터 뭐를 받고 있어? 힘을 받고 있고 생기가 넘치고 내 유전자는 근데 이 친구는 조용해. 나 쳐다보고 있는데, 친구는 이쪽에, 야, 정말 좋지. 그리고 뒤로 돌아보니까,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 봤으면 빨리 가세요. 전혀 아름다움을 못 느껴. 자, 그 친구는 요세미테 폭포에 뭐를 뭐만 봤어요? 사실만 봤어. 바위에서 물 떨어져. 저는 뭐를 봤어요? 아름다움을 봤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아름다움을 모르면, 아름다움을 볼 수 없으면,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글을 읽어도, 예를 들어서 성경절을 한 절을 읽어도, 그 속에 놀라운 진리, 사랑, 그거를 못 보면, 그거를 성경은 눈이 가려웠다, 그래요. 눈이 가려워졌다. 그 못 보는 사람, 그 뭐 시시한 말밖에 안 돼. 그게 뭐, 그렇다면.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정말 그 진실을 어떻게 깨달은, 하, 유전자가 팍 켜진 거. 진실. 그렇죠. 모든 사물 속에 사실이 있고, 뭐예요? 진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경도 그렇잖아.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뭐, 똑같은 말 같네. 그러나 그걸 깨달아서 아는 사람은 뭐예요? 캬, 놀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진리를, 진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진실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 진실을 뭘로만 보고 말아요? 네, 사실로만 보고 말아. 자, 여러분, 우리가 어미지와 새끼지의 상태를 봤어요. 이제 그 새끼지를 사랑하지 않는 지는 뭐로만 살고 있는 어미지요? 사실로만 살고, 새끼니까 전맥이고, 뭐 핥아주고 뭐 품어주고 이런 거 귀찮아? 뭐 굶어 죽지 않도록 젖만 먹이면 됐지. 뭐, 지가 어떻게 사는데, 먹고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 그게 사실적 삶이다. 그 삶 속에 뭐가 없어? 그거 사랑이 없어. 그러면, 사실에다가 뭐가 더해져야 그게 진실이 돼. 사실. 네, 사실. 사실. 내가 뭐가 더해져야 돼요? 사랑. 사랑이 빠지고 나면 인생은 사실적인 인생은 뭐가 돼버려요? 뭐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예, 늙어가다가 병들어 죽으면 흙되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사는 거야.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근데 그게 뭐가 빠져버렸어요? 사랑이 빠져버려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렇게 사실대로 사는 것은 살 가치가 있어 없어? 가치가 없어.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사실 때문에 제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산다는 게 살아야 될 가치가 없어. 가치가 없어. 그때는 무슨 생각밖에 안 했게. 빨리 돈 벌어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일 고만 하고, 어떻게? 은퇴해가지고, 따뜻하게 화롭게, 네? 매일 샴페인 한 마시고, 네? 그 저는 하와이에 은퇴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 빨리 돈 벌어. 지긋지긋해, 이거 뭐 환자 보는 거. 네? 근데 그 생각이 확 달라졌어. 그 당시에는요, 제가 암 공포증이 있었거든요. 내가 암 걸리면 큰일이다. 공포증이 있었는데, 그때는 누가 암 걸렸다 그러면요, 은근히 좋아. 왜? 내가 걸릴 확률이 한 사람 줄은 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게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게 두려움에 완전히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매 순간이 두려운 거예요. 요즘은 누가 암 걸렸다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뉴스타트를 가르쳐서 다시 뭐예요? 네, 암을 회복하도록 하고 인생에서 뭐를 발견하도록? 진실을 발견하도록.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삶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야, 생기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암 걸린 사람들 제일 좋아요. 다른 시시한병은 시시해가지고 심각하지가 않아, 사람들이. 아시죠? 당뇨, 제수씨 당뇨 걸려가지고, 그렇잖아. 근데 암은, 이제 정신 번쩍 들고 온 세상을 나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다시 평가해야 될 수 할 수 있는 최고의 뭐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시겠죠? 아니 거기는 왜 이래요? 그게 부정적인 거야.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 내가 암 걸린 데 대한 최고의 뭐요? 긍정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긍정적이라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사실상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참으로 어떻게 진실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에 이 사랑을 더해야 이것이 바로 진실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세상에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고 하면서 담배만 피우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유전자 금방 꺼지고 노화가 아주 촉진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병 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뭐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살맛 없이 살고 있는 거. 아시겠죠? 응.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 자신도 사실의 이상구가 있고 진실의 이상구가 있어.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꾸 담배를 피는 거예요. 저는 술은 좋아했어도 담배는 못 폈어요. 어쨌든 친구 담배를 자꾸 피워서 그래서 애들도 담배 연기 때문에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담배라는 것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해롭다. 그러니까 담배는 정말 끊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일부러 담배를 탁 하나 피워서 탁 물더니요. 그리고 근데 저 얼굴에다 대놓고 그랬더니, 야, 인마. 나는 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응? 이 담배 피우는 순간이 나는 제일 행복해.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아무리 해로워도, 응? 나는 이 행복한 순간을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앞으로 나한테 담배 피우지, 담배 끊으란 말 하지 마. 와, 뭐 완전히 차분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아하, 이거는 못 말리겠구나. 그랬어요. 그 이제 친구 이제 담배를 다 피우고 나더니. 꽁초를 잿들에 끄면서 뭐라 그러냐면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담배 없으면 못 산다 그랬다가 이제는 뭐예요? 끊기는 끊어야 된다. 어느 게 사실이고 어느 게 진실이에요? 그렇죠. 끊기는 끊어야 된다고. 네. 담배 없이 못 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끊기는 끊어야 돼. 그러면 그래서 우리 한 인간 속에 담배 없이는 못 산다. 나는 담배 절대 안 끊을 거야. 라는 나가 있고, 또 한쪽에는 뭐예요? 끊기는 끊어야 돼. 우리 인간은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이 정신을 딱 차리고 보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양면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양면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망가뜨리고 꺼버리고 나를 죽이는 죽음으로 사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 그 선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민기적거리면서 계속 뭐요? 사망으로 가는 그런 삶을 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기는 꺼내야 되겠다. 아. 그러면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산다. 담배 절대 안 끊을 거다. 아, 끊기는 꺼내야 된다. 라는 이 두 다른 나의 경계선이 뭐예요? 네. 그게 바로 생명이다, 생명. 내가 사는 쪽으로, 그렇죠? 이 생명 쪽으로 가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담배 안 끊을 거야. 이것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나야.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는 누구든지 이 두 사람이 있대. 서로 상반되는 사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뭐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면서 또 헷갈리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여자들이 가끔 가다가 잘 하는 말 있죠. 어머머,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나를 봐도 이거는 뭐예요? 말이 안 되는 나야. 그래서 우리는 희한하게 두 나가 내 속에서. 응.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딱 하나밖에 없으면 갈등을 하겠어, 안 하겠어? 갈등 없죠. 그래서 갈등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어느 쪽이든 어떻게? 완전히 선택을 해야 돼, 확실하게. 자,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짓 나, 한쪽 나는 내가 그래도 담배, 아무리 담배가 좋아도 담배는 끊기는, 뭐예요? 담배를 끊기는, 끊어야지 하는 그 나가 진짜 나다. 그것을 참나라고 그래요.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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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나. 아, 이거를 석가모니 선생님은 진아라고 불렀습니다. 진, 진짜 나, 참나. 진아가 있고, 또 무슨 나가 있다? 나를, 이, 나를 생명으로, 나를 건강하도록 이끌어가는 나. 를 참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참나를 찾는 거야. 이 참나를 찾는 길을 가는 것을 길을 발견했다 또는 막 옛날 말하면 돌을 닦는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시겠죠? 예, 네. 불교식을 하면 수행을 시작합니다. 예, 네. 자, 그 다음에 참나가 있고 나를 죽이는 무슨 나? 거짓 나가 있다. 아, 거짓 나.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뭐를 가지고 살아요? 거짓 나를 가지고 살고 있다. 나는 이래 봬도 의사야. 니네들보다 낫다고. 아시겠어요? 이런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나는 이래 봬도 인류대학 출신이라고 연세대학. 아, 아찌? 네. 그런.
사실이지 다. 사실. 그 사실만 가지고 목에 힘주고 살면서 서울대학 출신을 만나면 스트레스 받는. 그렇죠? 그런 이상한 인간이 돼 있는 거야. 자기 본질이 없는 거야. 그저 간판만 내세우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방대학 나온 사람은 무조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실속 없어.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사랑, 서로 뭐 하고 있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 나의 가장 소중한 여인이 나를 가장 멋진 남자로 봐줘. 이 사회에 나가면 나는 별 볼 일 없어. 그러나 이 여자하고 같이 있을 때는 나는 뭐야? 최고야. 이 여자에게 나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럴 때 드디어 한 인간은 인생에 뭐를 발견했다? 진실을 발견한 거야. 예. 안 그러면 간판밖에 뭐 출신 학교, 뭐 집안 좋냐, 뭐 이런 거. 돈 많냐, 뭐.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이런 행복이 어떤 절대적 행복,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그 사랑, 그런 것보다는 자꾸 뭐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외면적, 외부적 가치. 그거 가지고 행복이 결정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한국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서울 형편을 잘 모르겠는데, 서울에서는 요즘 어디 살아야 제일 잘 사는 거요? 무슨 동? 삼성동이에요? 난 방배동인 줄 알았다. 자, 그래서, 청담동은 어때? 그래서 이 사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아시겠죠? 제가 미국서 의사를 하면서 돈을 다 벌고 가서, 벤츠도 뭐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집에 두 대가 있었어. 그러면서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사는 동네 이름이 여러분 미국에서 이 동네를 얘기를 하면 그런 동네 그 캘리포니아의 LA에서 조금 해변가를 따라서 내려와서 경치 좋은 데가 있어 거기가 뉴포트 비치란데. 또 뉴포트 비치에서 제일 또 사람들이 그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좋아하는 거기에 가면 사설 해변가도 있고 프라이빗 비치라는 게 있어. 그거는 그 동네 사는 한 100가구만 사용할 수 있는 그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용카드 이런 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서는 현금 대신에 수표를 써줍니다. 그거 개인 수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수표를 만들어줘. 그래서 이제
만들어주면, 그 이제 얼마를, 뭐, 무슨 백화점 이름 쓰고, 얼마 쓰고, 사인 척 해서 수표 탁 끊어주면 돼. 그거 부도내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 사회에서는 이거야. 근데 종이 쪽지 하나로 다 거래가 돼서 수표 한 장으로. 근데 이제 그 얘기할 때 수표를 딱 써주면 백화점 직원이 주소를 봐요. 주소를 보고 그 우리 주소가 코로나 델마야. 하여튼 코로나 델마. 그러면 사람들이 다 뿅 가. 그 백화점 주인 그 점원이 와우 코로나 델마. 좋겠다. 그때 그 기분. 백화점 직원이 코로나 델마에 사세요. 예, 네. 그게 행복의 표준이었어. 아시겠죠? 예. 네. 코로나 그러면 이 왕관이란 말입니다. 왕관. 예. 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해명 보면 왕관처럼 생겼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언덕이에요. 언덕, 마가 아마 언덕일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가 보이는 언덕 중에 최고, 왕관 같은 동네. 아,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덕 중에 막 왕관 같은 언덕 막 그런 뜻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뭐 시시한 동네에 산다 그러면 예, 네. 저 아래로 보고 그러면서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 내가 이제 나보다 좀 잘 사는 사람 만나면 또 기분이 팍 죽고 응. 네. 그렇게 이제 그런 행복을 상대적 행복이라 그럽니다. 남하고 뭘 비교해가지고 이제 조금 상대방보다 낫다 싶으면 기분 좋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나보다 좀 더 낫구나 싶으면 나는 김새고, 이제 이런 절대적 행복이라는 것을 몰라. 예. 그래서 반지도 뭐예요? 응? 여자들이 모인데 내 반지가 제일 크면 나는 기분 좋고, 그런데 어떤 여자가 새로 왔는데 내 반지보다 커, 그러면 나는 김새고. 이제 이런 이런 삶은 이게 사실적 삶이다. 절대성이 없어.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참나를 위에다 씁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거짓나가 어떻게 돼야 돼? 참나가 돼야 돼. 참나. 참나로 올라가서 그 무엇을 발견해야 돼? 진실을 발견해야 돼. 네. 요세미테 폭포가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다. 인생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만 수박 걸탔기만 하는 그러한 사실의 삶보다는 이제는 무엇을 발견해야 돼? 진선미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이 거짓나라는 이 자존심 덩어리, 거짓나가 불행해질 때는 뭐 상할 때요?
남보다 꿀린다고 생각하면서 뭐 상해?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대. 그래서 그 자존심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중요한 사회가요. 제가 미국 사회가 요즘 그런 것이 미국 사회에서도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미국 사회에서 가장 그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 돈 없어도 행복해. 왜 행복해? 나는 우리 아빠가 최고야. 그 아빠가 뭐 하는데? 그러면 아빠는 건물 청소부야. 또는 건물 유리창 닦는 사람. 돈 별로 못 벌어. 근데 왜 행복해? 우리 아빠만큼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없어. 이 세상에 우리 아빠 단 한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행복해. 그게 이제 진실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짓 나가 참 나로 참 나가 되는 것은 와 천둥이 치고 난리가 나네요. 이 거짓 나가 이 거짓으로부터 그 사실로부터 벗어난다. 그거를 뭐라 불러요? 해탈이지. 응, 해탈이지. 그걸 해탈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이 뭘 할 짓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산다는 거를 잘못 살았구나, 이때까지. 아직도 나는 사실로만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예, 네, 진짜 그 진실의 삶이란 걸 나는 모르고 살았구나. 아, 그래서 해탈. 응. 그다음에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 이 해탈을. 응? 다시 태어난다 그래. 다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듭남. 네. 공자 선생님은 뭐라 그래요? 공자 선생님. 공자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면 견성 뭐를 본다? 나의 본성을 이게 나가 이게 진짜 나가 아니었구나. 견성 오도 그래서 도를 깨닫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 이 성인들이 다 그냥 사실에만 속아서 살다가 죽지를 마라. 이 사실 속에서 네, 그 아름다움 사랑을 모르고 살다가 보면 갈등 속에서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산다는 게 하루하루가 맨날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 나로만 살다가 내가 이것을 벗어나서 참 나가 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자연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 그렇죠? 나비들 처음 시작할 때는 뭘 해요? 앱을 내죠, 앱을. 그래서 식물이 잎사귀에 붙어가지고 잎사귀 갉아먹고. 그게 나비가 되리라고는 세상에 누가 생각을 합니까? 네. 그런데 그 나비의 세포 속에는 유전자가 다 들어있어. 예. 네.
날개도 만들, 날개 만드는 유전자도 다 미리 준비가 다 되어 있어.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몰라요? 나비는 몰라. 애벌레는 몰라. 자기가 평생 잎사귀나 갉아먹고, 살다가 죽을 줄 알았지.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거. 이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래야 돼요. 예. 네. 우리가, 이 정말, 마음의 날개를 달아야 돼.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애벌레로 살다가 점점 번데기가 돼. 그렇죠? 번데기가 되면서 그 애벌레가 뭐를 내요? 입에서 실이 나올 거라는 것도 별로는 몰라. 그래서 그 실 만드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있어. 그 잎사귀 갉아먹고 그 잎사귀에서 특수한 물질을 뽑아내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어떻게 고치를 만들잖아. 그 이제 고치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캄캄해. 이제 이러다가 죽는 거 그치? 그렇죠? 캄캄해. 응. 아마 여러분들은 애벌레에서 지금 고체 안에 캄캄한 상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응. 자, 그러면 그게 창조주의 계획에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그 안에 들어있는 번데기, 고체 안에 들어있는 번데기는 이제 이걸로서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해.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어느 날부터 그 번데기의 입에서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이게 왜 나올까 하고 그 고체 벽에, 안벽에다가 이렇게 닦아요. 닦는데 그게 무슨 물질인 줄 아세요? 그게 그 고치를 형성하고 있는 단백질이라는 물질을 녹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자꾸가 한 군데다가 이렇게 그거를 닦으니까 그 닦은 부분이 고치가 어떻게 녹아가지고 그게 점점 그 부분의 고치의 그 부분이 얇아지면서 바깥에는 빛이 들어옵니다. 아, 빛. 여러분 이제 암이라는 고치 속에 갇혔는데, 응? 자꾸 뭐 하다 보니까 뉴스타트 오게 돼가지고, 예. 강의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니까 점점 어떻게 캄캄하던 고치 안이 어떻게 돼요? 점점 밝아져. 어? 바깥 세상이 있는 것 같아. 안에보다 훨씬 더 뭐요? 좋은 세상이야. 응. 그래서 하다가 구멍이 났어. 와, 빛이 쫙 들어오는데 이때까지 이 번데기는 캄캄한 세상 캄캄한 건 줄 알았어. 드디어 이야, 이 진리가 있구나. 이제 진선미를 발견하도록 준비가 됐다. 그래서 거기다 자꾸 묻히니까 구멍이 자꾸만 조금씩 더 커져. 근데 이거 빠져나가고 싶어. 그래서요, 이제 빠져나갑니다. 네, 머리를 내밀고, 빠져나가. 너무너무 힘들어. 이야! 빠져나가. 다 빠져나왔어. 근데 뭔가 쫙 이렇게 펴보고 싶어.
좁혀보니까 뭐가 있어? 날개야. 어, 이거를. 우와! 우와! 파란 창공에 이거를 자유라고 그런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거짓으로부터 사실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다. 진실을 향하여. 진실을 향하여 자유롭게 진실을 맛볼 것. 캬, 그러고 보니까 뭐요? 꽃이 펴 있고 거기서 향기가 나고 그래서 이야, 뭔가 달콤한 게 있고, 예, 그래서 꽃으로 가서 뭔가 먹고 싶어. 그렇죠? 쭉 하니까 뭐가 나와? 예. 이렇게 말려 있던 것이 쫙 펴져. 그래서 슉. 우와, 맛있다. 예. 이때까지는 쓰리쓴 잎사귀 맛밖에 몰랐는데. 이야. 그래서 날아다니. 자유. 이게 진실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요, 과학자들이 관찰을 하다가 이 나비들이 그 구멍을 통과해 나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응. 그 나비들이 또 하다가 또 지치고 또 쉬고 또 그래서 그 나비들이 그 고치를 빠져나오는 걸 도와주려고 가위를 이렇게 구멍을 조금 더 넓혀줬어요. 그랬더니 금방 나와. 금방 나온 나비들은 못 날아요. 왜 못 날게? 여러분, 이렇게 힘을 주고, 이야, 아. 이게 힘 준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 아시겠어요? 이 스트레칭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발달해야 돼요? 모세혈관이 발달해요. 모세혈관이 발달해서 모세혈관이 각 부위로 쫙 뻗어나가면 그래서 근육에도 산소 공급이 되고 그래서 이 날개짓하는 이 근육이 발달할 수가 있어. 근데 쑥 빠져나와, 쉽게 빠져나와 버린 나비들은 날개도 잘 못 펴. 날 수가 없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아이코, 내가 암에 걸렸구나. 아이코, 죽었구나. 라는 그런 어두운, 캄캄한 꼬치를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구멍을 내서 어떻게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참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이 거짓나를 형성해. 그래서 거짓나에 내가 속아서 사는 거예요. 나는 잘난 놈이구나. 이 세상에 바보들이 많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말 잘 듣고 그러면 출세하는구나.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대접을 하는구나. 이런 세속적 가치. 그렇죠? 거기에만 푹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진정한 진실된 행복이란 건 없죠. 그것은 내가 내 유전자를 꺼가면서 남하고 뭐 해야 돼? 경쟁해야 돼. 경쟁. 예. 그래서 이 사회가 다 경쟁 구조로 돼 있다. 왜 경쟁을 붙여놨어요? 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벌라고 경쟁.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뭐예요? 자기들끼리 경쟁. 이러다가 누가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회사가 잘 돼도 항상 불안하죠. 언제 어느 놈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차리면 우리 회사는 뭐예요? 망하는 거야. 이제 이런 불안, 두려움. 이런 거 끊임없는 그런 불안, 두려움, 경쟁 속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 사바세계라 그래요. 그런 인생을 고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와이에 탁 별장을 지어가지고 샴페인을 마시면서 그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가는요 벌써 갔어요. 왜?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삶은 누구만을 위한 삶이에요. 내 자신만의 쾌락. 그 쾌락에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쥐의 엄마쥐처럼 사랑을 부어주는 뭐가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암 환자가 싹 없어지면 저는 고민이에요. 할 일이 갑자기 없어져.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나름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런 뭐예요? 이 인생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뭐예요? 절호의 기회가 왔다. 내가 이 세상 40년, 50년, 60년을 살면서 도무지 알지 못했던 그 새로운 세계. 그렇죠? 새로운 진실의 세계가 있었다는 것. 이제 그 세계를 맛보고 있다. 이야, 이것은 놀라운 뭐예요? 놀라운 해탈이에요. 나는 이제 나를 병들게 했던 그런 사바세계 그 고뇌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뭐예요? 나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제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면 여러분 여러분의 뭡니까? 생체 전자파는 알파파로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회복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러분은 건강과 행복을 옛날보다 더 건강한 건강, 옛날보다 더 옛날 행복이 아닌 이제 새로운 진정한 행복의 맛을 보는 여러분 정말 그래서 병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치유되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새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